버튼을 더블 클릭하면은 더블 클릭하면은 요 메소드가 호출되도록 구성했습니다. 이걸 이제 임플멘테이션 해주면 되겠죠.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게 들어있는 그러니까 더블 클릭했을 때 우리가 뭔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받는 뭐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걸 지정해 주겠습니다. 더블 클릭했을 때 student number student 뭐 나가는데 어쨌거나 요 녀석이죠. 요 녀석이니까 요 녀석을 넣어주면 됩니다. student 하고 받았어. student를 받는 거죠. 받고 마찬가지 여기도 들어가겠죠. 그럼 이 상황에서 실제 student 오브젝트가 뭐가 정보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울버린입니다. 울버린 이름이 잘못됐네. 울버린이죠. 이가 돼. 더블 클릭하니까 이렇게 날라왔습니다. 자, 울버린이 아니라 엑스맨이고 다큐먼트 아이디가 이렇게 딱 들어와 있죠. 이렇게 다큐먼트 아이디를 불러오기 위해서 우리가 위에서 이 작업을 한 겁니다. 이 코드들은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RxJS 수업을 아마 받고 이 수업을 받고 있을 텐데 그랬으면 이 내용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RxJS 코스, 그것도 하루 코스예요. 3시간인가? 그럴 겁니다. 그거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어버저버버리죠. 그럼 이 녀석을,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받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this.afs 딱 그죠? 딱에서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backtis 써도 되고 그냥 인형불로 써도 되고 backquote를 일반적으로 많이 쓰죠. student 좀 해서 다음에 요거 우리 배웠던 거죠. 달러기였어서 클리브라킷 넣고 student.document.id 이렇게 되죠. 요 녀석은 우리가 받은 그러니까 요 녀석입니다. 아규먼트로 받은 것의 값을 이렇게 스트링 속에 넣을 때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왜 스트링 속에 넣어주느냐 하니까 이 딱 메소드 자체가 받는 것이 아규먼트로서 되는 것이 패스해가지고 스트링이에요. 보시다시피 여기죠. 패스 스트링 아규먼트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리턴 되는 값이 앵귤러 파이어 스토어 다큐먼트가 되죠. 리턴 값이 다큐먼트입니다. 그럼 다큐먼트를 리턴 받았으면 이 녀석을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걸로 뭘 하느냐 하니까 이것을 그냥 딜리트를 바로 시키려고 그러면은 귀찮고 시도를 안 해봤습니다만 될지 모르겠습니다. 딜리트 바로 한번 호출해 보는 거죠.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습니다. 볼까요? 여러분이 딜리트 되네요. 배트맨 간단하기 때문에 그죠? 자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고 가장 이제 일반적인 방식은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걸 어디에 담죠? this student 이라고 해서 하나 담고 그런 다음에 이 녀석을 this student 에서 delete 그죠? 이렇게 호출을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가독성이 좀 뛰어나죠. 보기에 가독성이 뛰어납니다만은 간편하게는 이게 훨씬 간편하네. 이 녀석은 여기다 붙이는 거죠. 이렇게 점 딜리트가 되겠죠. 이거 지워버리고 그런데 매뉴얼 상으로는 이렇게 안 되어 있고 조금 전에처럼 두 줄로 표현되어 있게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